네, 경찰동성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요리세상, 요리세상 진행을 맡은 달인 중에 달인, 최강달인 문동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또 경찰방송 요리세상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이제 가을인데, 예, 요즘에 그 또 아주 우리나라에 또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타파라는 이 태풍이 오면서 우리 제주도 쪽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또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요리 세상에 요리를 간단한 요리를 하나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러면 오늘 우리 그 요리를 맡아주실 임금순 셰프님을 모시고 요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오늘 또 우리 이제 그 가을이니까 갈치 조림을 한번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갈치 조림. 우리 갈치 조림 하면은 우리 이제 전 국민이 좋아하는 요리인데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네네네. 예. 정말 자. 주부님들이 정말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갈치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불을 자, 켜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들어가는 건데요. 예, 갈치 조림 하실 때 냄비에 불을 켜주시고 예, 물을 조금 넣겠습니다. 물을 좀 넣어주시고 예, 물 한 조금 넉넉히 잡아주세요. 네, 갈치 조림 하실 때 하고, 갈치 양에 따라서 예, 자박자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물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을 조금 도톰하게. 아, 무는 도톰하게. 네, 이렇게 썰어서 일단은 물하고 먼저 넣고 한숨 끓일 것입니다. 이제 요리를 조금 빨리 하시려면 물을 조금 더 얇게 썰어도 되실 것 같고요. 또 정말 그 감칠맛이 나게 하려면 물을 약간 두껍게 해서 조금 도톰한 게 네. 네. 그렇게 해서 밑에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갈치의 그 은은한 향이 이 무에 이제 배면서 이 무가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을 소금 조금 약간 정도만 넣고 한 스푼 끓입니다.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약 반 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끓은 다음에 넣고 끓는 사이에 제가 다대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조림들이갈 다대기를 물이 끓는 동안에 이따가 여기 들어갈 야채 먼저 좀 준비하겠습니다. 양파를 요것도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썰어 주시고 약간 도톰하게 양파를 썰어 주시고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끝에 요거 이제 청 좀 약간 매콤하고 칼칼한 게 청양고추? 전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조금 약간 칼칼한 맛이 있어야 맛있게 나오죠. 그래서 청양고추 어슷어슷 어슷하게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청양고추도 또 홍고추도 몇 개 홍고추도 어슷하게 똑같이 썰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야 이런 야채를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에 나가면 아유 정말 입맛대로 다 구할 수가 있어서 이거 마늘인데요. 마늘 조금 다지겠습니다. 또 갈치조림에 또 마늘이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늘은 좀 다져가지고 넣어주시고 좀 갈아왔는데 좀 작은 듯 싶어서 조금 더 다지는 거예요.
이게 다지는 마늘이 갈아놓은 것보다 더 맛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이렇게 하고 대파. 네, 대파도 좀 어슥어슥 썰어서 대파도 어슥하게 썰고 예. 우리 임경순 셰프님께서는 아주 정말 가정에서 꼭 필요한 요리만 하십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그 주부님들께서도 정말 진짜 요리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니까요. 꼭 우리 그 방송 잘 보시고 한번 이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 아주 간단하게 네. 집에 있는 이제 냉장고 열면 항상 기본적으로 있는 이제 이런 야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끓기 끓으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 갈치를 아 먼저 이 갈치를 다 손질해 가지고 왔는데요. 머리 부분 옆에 요 가시 부분을 가위로 이렇게 정돈을 해서 잘라주시고. 그리고 진짜 맛있게 드시려면 중요한 거는 그 은색깔이 나는 그 색깔이 참 이쁘잖아요, 갈치에.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비늘을 싹 이제 그 은색깔 나는 그 비늘을 갈치에 그거를 싹 아주 벗겨내고 깨끗이 제거해지고 예, 하고 요리를 했는데 진짜 한 맛 더 났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그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주부님들 조금 귀찮더라도 이제 하여튼 여기 일단 반짝반짝한 게 비늘은 아니지만 먹어도 될 수는 있지만 편안하게 그냥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그거를 제거하고 요리한 거 하고 그냥 이제 이 안 제거한 조림하고 맛이 틀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갈치의 이제 지느러미를 예. 다 잘라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늘도 싹, 예, 싹 벗겼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예. 이제 손질을 제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은색가리가 없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앞뒤로 손질하고 옆에 오고 가위로 다 이렇게 잘라내고 머리는 너무 억세요. 네. 잘못하면 이제 이도 그렇고 아주 억세요. 그래서 다 제거하시고 요 살 부분만 이렇게 네. 손질해 가지고 오시면 돼요. 지금 이제 끓고 있죠? 네. 이렇게 끓었을 때 자 이제 무가 네. 예, 지금 예, 끓고 있습니다. 예, 끓고 있을 때 아까 양파 썰어 놓은 거 있어요. 네. 양파를 아 양파를 예, 먼저 넣는데요? 예, 예, 양파를 예. 먼저 넣어서 이 무에 네. 같이 그 양파의 그 향이 같이 어우러지게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예. 그리고 한 소금 더 끓여주는 동안에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자 다대기. 예, 저는 갈치 조림에 이 까나리 액젓을 네. 써요. 이 까나리 액젓을 넣으니까 맛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간장 대신에 까나리 액젓을 한 3스푼 정도 예 제가 넣고요. 그다음에 생강가루. 생강가루 요새 시장에 가면 요 가루가 아주 참 편리하게 이렇게 쓰기 좋게 나와요. 그리고 저는 간장 안 넣고 고추장을 제가 넣습니다. 크게 한 숟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고추장 넣으시고 이제 아까 여기 마늘 갈아 놓은 거 네. 마늘도 넣어주시고 네네. 마늘 갈은 거 이제 고추장이 고춧가루가 여기 한 3스푼 정도 됩니다. 제가 고추장 예, 넣고 예, 고춧가루 예, 넣어주시고 요거 한 3스푼 정도 되는 거 넣고요. 그 다음에 후추. 예, 후추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후추 넣고요. 그리고 조금 부드러운 맛을 내기에 저는 설탕을 조금 넣습니다. 한 반 스푼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예, 한 요 정도 네. 한 반 스푼 정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저어 보겠습니다. 자, 조림을 하실 때, 갈치 조림 하실 때, 까다리 액젓하고 예, 예. 소금 조금 넣어서 간을 예. 맞춰주시고. 그리고 예. 간장 대신에 저는 고추장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하고 고추장하고 예. 같이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다대기를 먼저 해놨습니다. 이제 지금. 예, 지금 이제 또 예. 예, 팔팔 끓고 있는데. 예. 무가 이제 지금 잘 익고 있습니다. 자, 다대기는 이제 다 해놓고. 네. 그러면 이제 갈치를 얹어보겠습니다. 네. 손질한 갈치를 네. 위에다가. 네, 위에다가. 네, 위에다 넣어주시고. 네. 이게 무를 끓이지 않고,
무하고 갈치하고 같이 넣어버리면 이 갈치가 지금 연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드러운 이게 생선이라 이제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그걸 이렇게 얹은 상태에서 제가 다대기 해놓은 거를 예. 위에다가 얹겠습니다. 갈치 얹고 그다음에 이제 예, 다대기로 예. 예, 팔팔 끓고 있습니다. 위에 이게 다 퍼지지 않아도 끓여나면 다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퍼져서 이 양념이 다 골고루 그렇죠. 이제 뚜껑을 예, 예. 닫아야 되니까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썰어놓은 요 이제 야채들을 위에다가 얹겠습니다. 예, 마늘하고 청양고추, 홍고추 예, 예, 예. 예, 이제 얹어주시고 네, 이렇게 자 홍고추 조금만 예, 더 썰어주시고 예. 자 이제 고명으로 이렇게 빨간 게 또 뭐 들어가면은 예. 더 식욕을 돋궈주니까 네. 준비해 주시고 네. 네. 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우리가 홍고추, 청고추, 마늘 뭐 이게 다 들어갔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소끔 푹 끓여준 다음에 예 지금 이제 막 끓고 있습니다. 네. 예. 딸이 셋이 있는데 예. 저는 딸 부잣집이네. 예. 네. 주방에 가서 뭘 이렇게 음식 한다는 자체가 너무 신이 나서 네. 막 이렇게 막 즐겁게 하면 우리 딸을 우리 엄마는 후라이팬만 들으면 신들린 사람 같아 이 정도로 예 신 네. 아주 그냥 그래서 저희 냉장고에는 그냥 그득그득해요 먹을 게 그러니까 요리가 오세요 저희 집에 요리라는 게 그러더라고 요리는 예. 정말 하기 싫다 그러면 예. 정말 하기 싫은 게 요리고 설거지고 그러는데 예, 예. 요리를 한번 이렇게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따라서 해보시면 이 요리가 굉장히 즐거워지고 아 즐거워요. 아 요리가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구나 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임금선 셰프님께서 하시는 걸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은 요리의 재미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그러는데 이 쌀쌀해진 날씨도 네. 정말 행복한 가을에 예, 또 우리 갈치조림과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당연하죠. 그렇죠. 네, 가족, 이제 슬슬 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도중에 아~ 와 자글자글 벌써 막 끓는 네. 소리가 예. 향 아주 생선 이 갈치의 그 냄새가 향이 잘 끓고 있습니다. 이제 예, 아까 썰어놓은 자 이제 파를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갈치가 이제 익었다 싶으면 예. 이제 마지막으로 파를 예,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고. 예. 다시 한번 뚜껑을 네. 닫아서 살짝만 더 예, 끓이면, 예. 이제 갈치조림이 완성이 될 텐데요. 짜글짜글하게 드시길 좋아하시면, 요거를 그냥 아주 푹 졸을 때까지, 예, 약한 불에서 졸여주시면, 이 무와, 그, 갈치의 그 맛이 어우러져서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물하고 같이 곁들여 드실 거면 물을 조금 있을 때 이제 식사를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이제 뭐 오늘은 이렇게 물을 밑에 깔고 갈치조림을 했는데 집에서 만약에 무가 없으시다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고구마순 같은 거 있어요. 아, 고구마순 이렇게 깔아서 예, 예. 해주시면은 예, 예. 정말 맛있습니다. 예, 고구마 순도 그렇고 감자도 밑에 깔아도 되고 네네. 또 호박도 깔아도 그렇죠. 되고 뭐 하여튼 이제 주부님들이 이제 갈치조림에 제일 예. 잘 어울리다고 하는 것은 무하고 예, 무예요. 시원하게 무를 예. 넣어서 이렇게 깔아서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맛깔스럽게 요즘 계절에 맞는 거 우리 고구마 순 한번 넣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맛있어요. 네, 고구마 순 맛있고요. 고사리, 네. 고사리도 또 괜찮아요. 그렇죠. 네. 벌써 이 갈치조림이 뭐 우리 스튜디오에도 냄새 확 퍼지듯이 정말 칼칼하면서도 굉장히 맛있는 갈치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우리 예쁜 그릇에 한번 담아볼게요. 우와. 네. 이제 갈치조림 네. 이렇게 옮겨서 한번 접시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아. 우와. 너무 맛있겠네요. 그래서 까나리 액젓이 들어가서
또 고추장하고 넣어서. 예, 깔끔하게 까나리 액젓으로 깔끔하게 간을 해주셔서 국물도 같이 떠서 드시면 네.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갈치를 그리고 손질을 깨끗이 했기 때문에 네. 아주 훨씬 더 맛있게 보이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잡내가 안 나요. 비린내가 안 나요. 네. 고추 좀 얹어주시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갈치 조림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정말 올 가을을 멋있게 예, 지내시기 바라고 네, 재료 네. 한번 소개해 저기 주부님들이 하시기 쉽게 네. 일단 갈치만 준비하시고 냉장고에 보면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야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양파하고 뭐 대파, 청양고추 뭐 간단해요. 들어간 네. 거 많지 않아요. 무, 네. 무하고 갈치가 이제 원 그거고 들어가는 양념에는 저는 까나리 액젓을 했고요. 고추장하고 이제 우리 또 오늘 이 갈치조림 맛있게 했듯이 우리 또 다음 주에도 네. 또 예, 약속이 되어 있죠. 우리 아이, 시청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오늘 여기서 우리 갈치조림 네, 요리세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